먹는 많이 드세요. 예, 다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식적인 행사는 19시부터 시작할 테니까 식사 안 하신 분은 예, 식사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뭐 오실까요? 인사 말씀이나 좀 해주셔 가시죠. 이웃사랑 봉사대 아마 또 여러 갖고 계시는 재능들을 통해서도 기부도 하시고 여러분들이 계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포항이 사람 사는 냄새가 나고 따뜻해지고 훈훈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내년도에도 더 많은 봉사를 또 이웃 돕기를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금년 한해 얼마가 남지 않았습니다만 못다 이룬 계획들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도에는 더 큰 소망과 성취를 가지시고 새해를 맞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최대봉 회장님이시죠? 회장님. 정말 한 분 한 분 고맙습니다.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낱말이 사랑과 또 이 봉사를 갖다만 여러분들은 이런 숭고하고도 고귀한 일들을 갖다가 또 실행하시고 또 도움을 주시는 분들입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역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우리 포항이 보다 좀 따뜻하고 살기 좋은 또 여러분이 꿈꾸는 싸움하지 않는 정치가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최선을 다합니다만 부족함과 또 미흡함이 많습니다만 저에게도 여러분의 사랑과 격려로 재직질해 주시고 또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지금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은혜보다도 또 내년도에는 좀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한 많은 예산들을 유치해서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듭 저 여러분들 보니까 정말 고맙다는 말씀 참 훌륭한 일들 하고 계신다는 그 마음뿐입니다. 그죠? 고맙고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벌써 15년 세월이 참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그럽니다만 15년 세월 동안 이렇게 이런 고귀한 일들을 해오고 계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또 이 봉사대회에 대해서 진정으로 존경과 감사를 표하면서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고 활성화되기를 기원하면서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또 부처님의 큰 축복과 자비가 함께하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좋은 저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예, 국정이 바쁘시니까 불구하시고 저희들 포항유사는 15주년 기념행사에 찾아서 좋은 말씀 주신 우리 저 월릉남구 박명재 국회의원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겼습니다만 우리 포항의 모든 자원봉사제 조직을 갖다가 총괄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계신 우리 권경옥 우리 자원봉사 행사장님이시죠.
이분도 오셔서 아마 이렇게 또 잘 일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또 도움도 청하고 그러시는 거겠죠. 또 교육도 하기도 하고. 우리 수고하시는 우리 공영업 저 자원봉사 센터라고 되어 계시죠.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공영업 센터장님 함께 여러분 다 같이 따뜻하고 살 이런 방을 함께 만들어 가기를 다시 한번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다음 자리 좀 착석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공식적으로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행사의 진행 맡은 예, 이호산 봉사의 총무 우춘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뭐 바쁘신데 불구하시고 예, 또 뭐 날씨도 예, 안 좋은데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이웃사람 봉사를 대신해서 감사하다고 전해드립니다. 예, 저희들 저 이웃사람 봉사에는 예, 좀 뭐 재능기부에 가까운 그런 봉사 같습니다. 음악을 가지고 예, 또 소외된 계층이라든지 독거노라든지 그런 여러가지 단체에서 음악 활동을 하고 그 외에도 또 음악 단체 외에도 또 다른 예, 뭐 그룹 급식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그 외로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많이 좀 지켜봐 주시고요.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럼 먼저 그, 오늘 기념 행사는 총 1부, 2부로 해가지고, 공사에 소개해가지고 축사, 케이크 절단식이가 2부는 네, 다 같이 좀, 뒤풀이 마당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저 봉사의 활동 그 이력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은 2000년에 그 이웃사람 봉사회가 창립돼가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크고 작은 행사를 많이 하고 봉사활동 많이 했지만 뭐 크게 나와서 제 1회는 경주의 그 민재 그 양문을 방문했고요. 강원도까지 속중마을 해가 저희 회장님이 또 이렇게 차량을 관광버스를 운영하시다 보니까. 그걸 이용해가지고, 거기까지도 봉사도 해주시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봄에는 9만 1리의 경로잔치, 제대로 한 총 3회 정도 참여해가지고, 마을 어르신들하고 어버이날 때 많이 또 이렇게 즐거움을 가지고 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안동, 우리 집이라고, 그것도 그 종교단체인데, 그쪽에서 정신지체, 그런 그 분들이 그 애들하고 같이 짜장면 봉사, 여러 가지 음악 봉사하면서 많이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또 이웃사람 봉사도 이제 지금 말에 1일 호포도 행사했고 또 지금은 뭐 회원이 아니지만 전직교원이신 이수상 회원님이 그 가기에 반정, 종합반정 하시는데 그쪽에서도 무료 봉사, 짜장면 봉사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천 지역에 주민센터 마당에서 2009년도 5월 달에 또 경로 잔치를 했고 저희가 또 요즘 주민센터 오와 계시지만 무상사에서 와서도 또 이렇게 봉사 경로 잔치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행사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0년부터 저희들 그 송나 요양원에 이렇게 거의 5년간에 월 1회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지금 5년 동안 계속 이렇게 봉사를 활동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남북 소원봉시관이니까 어쪽에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크고 작은 행사들 하고 있습니다. 뭐 일일이 다 열건 안 했지만은 크고 작은 것들이 상당히 많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회원 및 내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먼저 회원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호명하면은 이래서 가지고 그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우리 이웃사람 봉사회 회장 최재봉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저희들 이거 또 남 여자 총무 최용님 총무님 근데 또 부모님께서 같이 오셨습니다. 예, 늘 이렇게 봉사를 위해서 예, 마다한테하고 많이 이렇게 부모님께서도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송희 회원님 예, 요도 같이 모두 같이 일하시죠. 예, 부모 예. 그분도 항상 많이 같이 오셔가지고 아주 열성적으로 많이 저희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장서현 회원님, 아 정서현 회원님, 아 저 오늘 공주처럼 이렇게 굉장히 대단한 분이고 오시네요. 항상 이렇게 피하라고 이렇게 그렇게 즐거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권민지 회원님 저 특히 아 예. 그리고 가수로서도 재능을 기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심유진 예, 회원님. 안녕하세요. 아, 예. 또 아주 또 노래 잘하고 유명한 또 가수로의 또 대대 복사를 위해서 또 활동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촬영 감독, 영상 감독이라도 저 집중이 좀 하는데, 김종경 회원님. 예. 영상을 위해서 늘 이렇게 수고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김종수 회원님, 예. 아, 여기 계시다. 아, 이거. 섹스폰, 예, 파트, 예, 뭐, 건방 파트라고, 음향 지원, 예, 그쪽으로 이렇게 감독을 해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송분자 회원님, 아, 예. 하여튼, 뭐, 여러 단체, 봉사단체, 그, 음악 봉사단체 많이 다, 다니고 계시는데, 하여튼, 몸이 10개라도 이렇게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십니다. 그리고 송기현 회원님. 아,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들. 아, 박혜옥 회원님. 아, 예, 죄송합니다. 끝으로 저희들 뭐 오늘 불가피하게 또 일이 있어가지고 참석하지 못한 교우님도 계시고 그럽니다. 다음 이제 내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접하시 오신다길래 했는데 아직 안 오신데요. 뭐 나중에 오시면 다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전 포항 MBC 사장님이시고 포항 포항시 섹스폰 연합회 회장이고 주식회사 BAC 대표이신 정기평 네, 오늘 축하드립니다. 하여튼 뭐 좋은 음악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네,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네, 저희들이 포항시 아까 이렇게 박민재 국회의원이 말씀드렸지만 포항시 사원 봉사센터장입니다. 금경옥님 소개해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스님도 주지 스님 두 분 오시는데 무상사 주지 스님 예 소개해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참고로는 무상사는 기계의 소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보일사에서 또 주주님이 저희들 또 축하를 하기 위해서 참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 그 내비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늦게 오신 분 나중에 또 소개할 기회 있으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이곳 봉사회 회장님이신 최재봉 회장님의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선 봉사회장 최재봉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날씨도 사실 요새 견등이 많아가지고 안 좋은데 이렇게 또 많이 참석해 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고개수 감사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이렇게 봉사를 15년이라는 세월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어렵게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이 봉사라고는 저를 해보니까 진짜 힘들더라고요. 사실 보니까 그래서 그래도 또 주위에 또 다들 좀 도와주신 분도 계시고
저희들도 솔선수범해가지고 저희들 회원이 조금씩 좀 보탬이 돼가지고 우리 기장소도 마련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모셔가지고 저녁에 대도 드리고 싶어가지고 저희들 봉사하는 모습도 좀 보여드리고 앞부분에 이웃사람 봉사를 좀 더 좀 신경 써가지고 관심있게 좀 봐주시면 되게 고맙고요. 사실 오늘 저 우리 소장님도 계시고 제가 또 좋아하는 선생님도 도움 오셨습니다. 제가 모셨거든요. 오셨는데 이렇게 자리 빛내서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제대 좋은 봉사에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하니까 앞으로 협조 많이 해주시고 제 봉사에 좀 기억 좀 많이 해주십시오. 사실 그리고 또 앞으로 또 저희들이 지금부터 돼가지고 한 9시까지 이 장소를 빌려놨습니다. 그래서 제대 1부 2부 나눠가지고 지금 2부는 8시부터 또 내빈들 좀 노래도 좀 하고 즐거움도 좀 가지고 저희들 준비를 했습니다. 했으니까 8시까지는 저희들 인사 말씀 좀 드리고 또 스님들도 좀 모셔가지고 저희들 또 평도 좀 받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또 축사도 좀 해주시고 이래서 이제는 잡아놨으니까 좀 도와주시고 항상 저희들 이웃사람 봉사에 귀엽게 좀 해주십시오.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네, 늘 저 봉사 이웃사람 봉사 위해서 이렇게 뭐 버스를 관광버스를 운전하고 계시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저도 편안하게 안락하게 44인승을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예, 그에 대해서 너무 고맙고요. 앞으로도 저희들 봉사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들 이 봉사의 15주년 기념 행사를 위해서 또 멀리서 이렇게 바쁘신데 이제 축사를 하시러 오셨는데 영규식님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프로필을 정하시는데요.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생소한 사람이 나타나서 놀랐을 겁니다. 네. 네, 저는 아마 여기 불러준 직책이 화면에 보시다시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황종합사회복지관 후원회장 자격으로 아마 제가 불러진 것 같아요. 그 조직을 통해서 제가 최용임 회장님, 그림의 회장을 만났고 며칠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와서 오늘 정말 봉사는 진짜 봉사하시는 분들 모임이 있는데 와서 축사 한번 해달라 하더라고요. 사실 오늘 제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해를 구하고 믿었습니다. 사실 양해를 구하고 8시까지만 가겠다라고 했는데 취소시켰습니다. 와서 보니까 음악 재능 기부하시는 단체이네요. 저도 음악을 너무 좋아하고 해서 약속을 어겼습니다. 여기 9시 이따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쳐줘야 되는데 박수. 편안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학교 학창시절 음악을 좀 했고 제 아버님이 저를 이해를 못해서 그 방에 가지 못했고 그 피를 DNA를 또 큰아들이 또 이어받아가지고 가수 활동을 했고 지금은 이제 서울에서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포항제 1호로 사업자 등록을 내고 여기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갔죠. 이 사무실을 정기표 사장님 맡기고 서울로 떠났습니다. 정기표 사장님도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이시고 또 은퇴 이후에 포항시의 음악을 통한 그런 힐링에 아주 고심적 역할을 해주신 데서 진심으로 저는 존경이 마지 않는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최재봉 회장도 제가 일전에 뵌 적이 있는데 아까도 제가 어디서 많이 뵀는데 누군가 했는지 기억이 났습니다. 하여튼 그런 사업을 하시면서도 이렇게 어려운 봉사한다는 것이 너무 아름답게 비춰집니다. 어쨌든 오늘 이 자리가 어떤 봉사보다 아름다운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글과 말도 중요하지만 인류가 아마 음악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음악에 대한 치유의 능력은 무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노래를 하든 연주를 하든 그 멜로디에 따라서 모든 게 치유된다는 점에서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이 다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소생할 수 있는,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원천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 어린이재단은 이제 종합사회복지관 수탁을 26년간 맡고 있다가 금년 말로 사업을 종료하게 됩니다. 어린이재단에서는 어린이만을 위한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서 맞지 않기로 돼서 분리는 되지만 또 다른 모습으로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다시 재탄생해야 될 겁니다. 그동안 꿈에 있던 경상북도 지구를 본부를 포항으로 위치를 했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포항 지역에 워낙 후원자가 많고 해서 어디서나 본부에서도 어쩔 수 없는 그런 밀어붙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오광장 쪽에 사무실이 맞은 중에 있습니다. 또 다른 모습으로 저희들이 한번 지역사회 어린이를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제시 생활을 20년을 하고 전역을 했는데 제시 신조에 이렇게 있습니다. 인류의 봉사가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사업임을 믿는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인류를 위해서 크게 작은 지역사회의 어두운 곳, 우리 보살핌 필요한 곳에 늘 찾아가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럼 박민현 잠깐 다녀가셨고 우리 권경옥 봉사센터장님 평소 존경하는 분인데 우리 필요한 것과 또 도움을 주셔가지고 허브 역할을 하는데 충분한 설명을 좀 방금 들었고 또 저에게 또 자잘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함께 승낙하고 하면서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은 마음으로 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혼자님께서 서로 화합하시고 이유와 배려를 통한 그런 봉사활동이 끝없이 펼쳐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여러분 존경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인사 말씀인데요. 저희들 포항시 자원봉사센터장님이신 권경호님 앞으로 모시고 인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제가 인사를 오늘 최고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설명. 저는 금방 소개받은 포항시 자원봉사센터의 소장을 맡은 권경옥입니다. 우리 또 포항 이웃사랑 봉사회 이웃사랑 나눔 이렇게 봉사회 이름이 굉장히 비슷한 봉사회가 많습니다. 우리 포항 이웃 봉사회 15년이라는 기간이 결코 짧지는 않습니다. 우리 최재봉 회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회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고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리 포항시에 자원봉사자 또 봉사단체가 엄청 많습니다. 저희 자원봉사센터가 96년도에 센터가 설립되면서 지금 현재 우리 포항시에 자원봉사자가 지금 11만 8천여 명이 등록이 되었고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십니다. 근데 특히 또 포항 이웃 봉사회 사랑 봉사회는 요즘은 또 재능 봉사를 곳곳에서 많이 요구를 하시고 또 그렇게 활발히 또 활동을 많이 하십니다. 재능 그러니까 전문 봉사의 일정이죠. 이 음악 사랑 음악을 통하여 이웃에게 사랑을 나눔을 실천하시는 여러분들 정말 존경스럽고 감사함을 느낍니다. 또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회원뿐만 아니고 또 주변에 평소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함께 해주셨던 분들도 우리 회장님께서 또 회에서 이렇게 초청을 받으셔서 많이 참석을 해주셔서 정말 보기 좋고 저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얼마 전 그 행복 마을 만들기 봉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토요일 날 그 이제 오지 마을 이런데 거의 어르신만 사시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재능 봉사 단체가 15개 단체가 가서 벽화도 하고 벽화 그리기도 하고 또 뭐 건강 마사지 여러 가지 이렇게 재능을 통해서 그 마을의 하루 동안을 굉장히 환경도 변화시키고 또 방충망도 하고 그래서 환경도 변화시키면서 그 하루만이지만은 그 마을의 어르신 그 마을의 주민들께 행복을 드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2000년도부터 이렇게 요양원 장애인시설 정말 경로잔치 어느 한 군데 우리 포항사랑 이웃사랑 봉사회가 필요로 하는 곳에 언제든지 달려가서 이렇게 하시는 모습
얼마 전 회장님께서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우리 회장님 참 최재봉 회장님 참 대단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본인이 관광 사업을 이렇게 하시면서도 이 봉사만은 빠지지 않고 손수 본인 버스로 모든 이 장비가 보통 장비가 아니거든요. 그 무거운 장비를 다 실으셔서 회원님들 한 분 한 분 빠지지 않게 다 챙기셔서 봉사 활동하시는 이 모습들이 멀리 있는 가족보다 가까이 있는 이런 우리 정말 아름다운 봉사회가 주변의 곳곳에 이렇게 많이 펼쳐짐으로써 우리 사회가 더 밝고 아름다워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15주년이라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만은 정말 15주년뿐만 아니고 30년, 40년도 우리 애향심과 애국심, 우리가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나라를 사랑하고 지역을 사랑하지 않으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애향심을 갖고 우리 이곳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우리 시민과 함께 이 마음을 모으면 또 우리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마음을 모으면 그 무엇도 이루지 못하는 게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들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여러분들 우리 봉사 팀에서 하시는 일일이 센터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지원을 하고 아낌없는 관심과 사랑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센터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웃과 더불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 봉사 단체에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른 분들 이렇게 저희들 15주년 기념 행사를 위해서 많이 이렇게 거기에 단체에서 오시고 있는데요. 다 일일이 다 이렇게 인사 말씀을 드리면 좋겠지만 또 시간상 그렇게 못한 점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부에서 혹시나 나올 기회 있으면 그때 또 인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저희들이 이때까지 15년 동안 활동을 영상을 앨범을 만들어가지고 간략하게 만들어봤습니다. 한 10여 분 동안 같이 시청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상이 시간은 상당히 좀 길어가지고 여쭤서 일단 음성은 빼버리고 영상으로 계속 틀어놨다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전포 학생님께서 좀 늦게 도착하시는군요. 네. 한번 인사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포 학생님 박수로 원래 제가 8시 넘어서 와야 돼요. 8시 넘어서 공연이 있다면서요. 제 인사말보다 노래 한 곡 하려고 했나. 이것은 정말 그, 이웃사랑 봉사단. 우리 저, 특히 재난 기부를 많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요양병원이나 정말 이렇게 힘든 곳에, 재난 기부로서 봉사할 것 하시는, 여기에서 제가 어떻게 아무리 노래를 한다 하더라도,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조용필 앞에서 노래를 부르겠지. 오늘 일정을 정평가하고 또 내년 일회를 준비하면서 제주공 회장님을 비롯해서 회장님을 비롯해서 좋은 의미 있는 저녁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개인적으로도 사실 보면은 지난 7년 시정을 하면서 사실 우리 포항이 잘 사는 동네라고는 하지만은 너무나 어려운 곳이기도 저도 지난 8년을 하면서 가장 좀 미진했던 부분이 정말 불우한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하지 못한 그런 것을 저도 자책도 하면서 정말 아쉽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바로 우리 자원봉사단 여러분들이 정말 그 CSR 일까지도 다 메워주시고 또 어려운 분들에게 진전이 만전 잘 이렇게 도와주시는 부분을 늘 감사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무상사에서도 우리 선생님도 오셨고 또 공경옥 우리 자원봉사센터 소장님께서는 자원봉사센터가 아주 많은 자원봉사단을 아마 그 관리를 하면서 했지만 특히 오늘 우리 이웃사랑봉사단이 나온 것은 아마 영광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즐거운 밤 되시고요. 또 금년 연말도 보니까 상당히 좀 추위가 나오는 어려운 분들도 더 많이 어렵잖아요. 잘 도와주시고 저도 또 늘 그런 한 쪽에 저의 할 일이 없나 이렇게 찾아가면서 평범한 안산의 시민으로서 저도 열과 생활을 하니까 말씀드리고 오늘 연기식을 전 브랜프 수협주학장에 오셨는데 여러 가지 지난 제가 수협을 운영한 걸 보고 참 연구 역할을 하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불안 요새 지갑도 많이 열어가지고 좀 지원해 주시고 배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제가 좀 더 있게 되면 재능공사 좀 하고 아니면 일찍 가더라도 이야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좋은 저녁 되시고 의미 있는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진님 반갑습니다. 지금 포항시장님 박수진님 찾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 중에 아까 뭐 전달만 있었는데요. 저희도 저 봉사를 위해서 저 울산에서 늘 이렇게 계시는 분인데 봉사활동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지원해주시는 또 울산에서 오시던 고은아 씨 있습니까? 고은아님? 예. 아, 그분이구나. 예. 울산에서 이제 저희까지 오셨습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예. 저는 뭐 처음 뵈가지고 잘 몰랐습니다. 예. 아까 뭐 인사 말씀을, 끝으로 하려고 했는데, 또 저, 우상사하고 주수님께서 꼭 뭐 이렇게 불심을 전하고 싶다는 것도 말씀이 있어가지고, 끝으로 그 우상사랑 주수님, 예, 한번 인사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겠죠? 예, 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기대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때 선생님한테 이렇게 딱 지적당한 느낌이 갑자기 조금 전에 가려다가 안 갔더니 최재봉 회장님께서 아마 자리를 만드신 것 같은데
아, 사람이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먹은 밥이 저녁 때까지만 가도 그 사람 괜찮은 거예요. 평상심이 그렇습니다. 예, 이런 말이 있는데 변함이 없는 것보다 더 중요하거든요. 예, 대인이 되고 위인이 되고 성인이 되는 길이 상당히 쉬워요. 그냥 변함이 없으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최재봉 회장님, 15년이라는 세월 장구하죠. 정말 장구한 세월입니다. 또 그 세월을 15년 동안 뒷받침을 해온 최용림 총무님, 나를 갈수록 예뻐지십니다. 네. 아까도 내가 기사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아, 시집가도 되겠다고 농담을 했습니다. 제가 어딜 가도 제가 좀 땡종 기질이 있어서 이게 좀 점잖을 빼거나 이런 걸 잘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와서 보니까 송분자 회원님 보이고 심유진 가수 보이고 또 김정수고 월드음향의 대표로 계신 참 마음씨 보고신 누가 뭐라고 해도 저 밖으로 가만히 계시는 분이 또 어디 가셨나요? 김정수 회원님. 네, 그런 거 정말 어지신 부처님 같으신 분이 여기 앉아 계시는데 박승우 시장님 좀 늦게 오셨죠. 그래서 재능 기부 하고 싶으시다니까 이따 꼭 노래를 들고 영일만 친구를 정말 잘하십니다. 요즘 뭐 때문인지 몰라도 불철주야 얼굴이 참 반쪽이 돼가시는데 편하게 사시죠. 이렇게 사시고 이렇게 와주시는 여러분들 정말 저는 제가 고마운 건 아니지만 최재봉 회장님을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제가 최재봉 회장님한테 도움만 받고 저도 이게 뭘 일 벌리는 걸 좋아해가지고 신도님들을 많이 괴롭히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웃사람 봉사회에 지원도 제가 좀 하고 신도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좀 동참을 하는 계기가 되고 싶다 하는 생각을 아까 해봤습니다. 정말 이 유고한 시간 동안을 이렇게 큰 일을 하고 계신 여러분들께 모든 영광과 또 만사가 형통하시고 서로 간에 또 화합하고 화목하셔서 누가 보더라도 이웃사람 봉사회에 나도 한번 들어가서 일 좀 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일어나도록 그런 단체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보내면서 마치겠습니다. 즐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럼 이상 그 내비 인사 말씀을 마치고요. 저희들이 봉사 활동을 해오면서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요. 고생 많이 하신 그 회원님들을 상대로 감사패 수의식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앉아 계시다가 호명하시는 분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장님 앞으로 예. 제일 먼저 음악 보장신 김종수 회원님. 아무래도 예, 감사패 기하께서는 포항 이웃사람 봉사의 음악 보상으로 따뜻한 응원과 고마운 요구가 있었기에 우리 봉사회는 언제나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노고에 감사드리며 15주년 기념 행사를 맞이하여 봉사의 발전에 기여하신 공로가 매우 크기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15년 11월 25일 포항 이웃사람 봉사의 일도.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예. 영상감독의 김종교 회원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교 회원님. 감사패 영상감독 김종교 이하 동물입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배우신 가수 신유진 형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누구보다 더 열정적으로 이렇게 음악을
좋은 노래로 봉사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해. 야티스를 포함한 유수란 가수로서 따뜻한 행동과 고마운 노고가 있었기에 우리 무대는 언제나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노고에 감사드리며 15주년 기념일을 맞이하여 봉사의 발전에 기여하신 공로가 매우 크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기폐를 드립니다. 2015년 11월 25일 포함한 유수란 봉사의 일동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가수 권민지 형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감사패 가수 권민지 이하 동문 예,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송군자 대원님 감사패 송군자 기약계실을 포함한 유산 봉사의 회원으로서 회원 사후간의 침묵과 화합의 일성을 다하여 봉사의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하신 공이 크므로 15주년 기념 행사를 맞아 그 감사의 마음을 입회에 담아드립니다. 2015년 11월 25일 포항 유사랑 봉사의 일동 축하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 많은 봉사를 기대해봅니다. 다음 정서연 회원님 앞으로 아이고, 뭐 이렇게 저 레드카페에 발른 것보다 더 화려히 보시네요. 아이고. 예, 감사패 정서연 이하 동문. 예, 축하드립니다. 예. 아이고, 예, 동문님한테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예, 아이고. 개종탑 이하대보다 더럽게 화려한 것 같습니다. 아, 예, 축하드립니다. 예. 물론 뭐 다른 것도 상을 안 받으신 분도 계시지만은 다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이웃사람 봉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또 배려와 소통도 같이 해보고 이 세상이 밝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노력 부탁드리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패 전달식이 끝나고요. 저희들 봉사의 15주년 기념행사에서 케이크 절단 및 건배 제창이 있겠습니다. 회장님 앞으로 놓으시고요. 케이크 절단식에는 저희들 회원님도 다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 같이 회원님들이 우리 기념행사니까 회원님들을 같이 절단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끝나면 건배 제창이 있으니까 앞에 뭐 음수라든지 맥주라든지 주류 있으면은 한 잔씩 다 이렇게 부어가지고, 예, 드시면은 진행하는데 빨리 되겠죠. 자, 준비됐습니까? 아, 목소리 잘 듣네요. 준비됐습니까? 네! 네, 마음에 듭니다. 자, 이제 촛불 꺼주십시오. 하나, 둘, 셋! 15주년 기념행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한수 씨, 예, 예. 자, 하나, 둘, 셋. 예, 커팅해 주세요. 예. 예, 축하드립니다. 예. 이 자리에서 바로 또 회장님 건배자 창진을 좀 해주시고요. 아니, 잔 있는 만큼 그 형들, 예, 앞에 잔 들면 되겠습니다. 예, 예. 아, 자, 잔들 채워주십시오. 예. 자, 저희들이 이 봉사에 사실 이렇게 많이 오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항상 제가 이웃사람 봉사에 그만 유아이와 같이 합시다. 자, 포항 이웃사람 봉사회를
위하여! 위하여! 예, 이제 1부 순서는 끝났습니다. 끝나고, 예,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또 2부 무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시 막다를 이용해서 약주 드시고요, 약주 한잔 드시고요. 예, 또 평소에 또 여흥을 즐기는 시간이니까, 또 한국적으로 부르실 프로는 미리미리, 예, 제목이라든지, 예, 생각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